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세움 디자인 하우징 전시장에 방문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제작동이었는데요. 깔끔하게 전시동으로 바꾸시면서 6평 농막부터 24평 모듈러 주택까지 이렇게 새롭게 전시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모델은 지금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데요. 1층이 12평, 2층이 테라스 포함 12평, 총 24평의 2단 모듈러 주택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라스올, 불연 소재인 인슐레이션 단열재를 이용한 중부 1지역 전국 설치가 가능한 세컨하우스 및 펜션, 캠핑장, 글램핑장, 숙박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2층에 탁 트인 포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세컨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2층에 4평 포치를 포함한 2단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세움 디자인 하우징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움 디자인 하우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니멀하우스가 지금 한 두 달 만에 방문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동안 상당히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현장 건축이 지금 살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예, 예. 네. 지금 여기 공장 왔는데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아, 예전에 여기에서 다 제작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비좁아서 또 한 1000평을 더 얻어가지고 그쪽에 확장을 해서 가고 여기는 다 전시장으로 쓸 겁니다. 여기가 전시장? 네. 새로운 곳이 제작동? 공장, 예. 아, 그래서 A동, B동으로 네. 네.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제작과 전시를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이 네. 2층 구조의 중형 주택이에요. 네네네. 네. 자, 크기 궁금합니다. 얼마? 아, 1층이 12평이고요. 예. 2층이 8평에 테라스 공간이 4평입니다. 아, 총 24평. 네. 아, 24평. 대부분 이제 베란다로 만드시는데 네. 기둥을 옆에 달아주셔가지고 네네네. 네, 평수에 들어가는 네네. 네, 아, 그렇게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게 모듈러 주택이죠? 아래층, 2층 따로 분리되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네, 현장에서 조립하는 네네네. 네, 그러면 가로, 세로 사이즈 궁금합니다. 4m에 10m입니다. 4m에 네. 10m 1층과 2층 동일한 크기인가요? 네네네. 동일한 크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외부 보면은 화이트색과 블랙 색상 섞으신 네네네. 네, 지금 메탈 사이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면에 출입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구조가 좌측에 창문이 있는데 이게 거실일까요? 네,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공간. 네. 네. 그리고 단열재가 궁금한데요. 네. 네, 경량 철골조 올 목구조 중에 어떤 네네. 공법으로 사용하시나요? 아, 경량 철 목구조입니다. 경량 철 목구조로 네네. 해서 네. 그럼 인슐레이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대부분 중부 1지역, 2지역, 남부 지역 중에 네네. 네. 중부 단열기죠. 1지역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아... 규정에 맞춰서 시공을 네. 했습니다. 그럼 벽체가 R23 뭐 지붕 R37 그 정도 네네. 되겠네요. 네네네. 아, 인슐레이션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 주셨고요. 또 외부에 이렇게 메탈 사이딩이 연질 우레탄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아마 경질일 겁니다. 경질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또 단열을 한 번 더 보강을 한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창문은 어떤 창문일까요? 이쪽 창문이 이제 싱크대 창문입니다. 싱크대 창문. 네네네. 네. 1층에 주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네. 네. 오른쪽에 여기는 오른쪽에는 네. 이제 1층에 방 한 칸이 있어가지고 아~ 예, 침실을 만들어놓은 공간이죠. 네네네. 여기 픽스창으로 만들어주셨네요. 네네. 개방감이 좋게 네. 픽스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예, 만들었습니다. 네. 개방창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 개방창은 옆에 또 있고요. 아, 옆에 있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폭이 4m인데요. 네네네. 이게 배달이 가능한가요? 예, 네, 배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충분히 네네. 배송이 가능한. 네. 전국 배송 가능한 겁니까? 네네, 전국 배송 가능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진입이 가능한 그런 네. 지역. 현장 답사 하시나요? 아, 현장 답사 하죠. 네, 현장 답사를 해서 김포 지역 주변에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장 건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네. 요 모델이 나가면 아마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저렴하게 네네네. 출시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옆에 환기창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이게 2층 구조지만 저 위에 보면은 물받이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양쪽에 네. 물받이를 다 만들어놨고요. 네, 좌우로 구배가 있는 네네. 네, 박공형 스타일로 네네. 진행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높이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높이가 1층이 3m, 네. 2층이 한 3m 50, 네. 그래서 한 6m 50 이상 나옵니다. 6m 50 정도.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뭐 출입문은 당연히 단열 방화문이 될 거고요. 네, 이중창으로 네. 되어 있고요. 이중창 되어 있고. 네. 어, 개방감. 네. 대표님,
상당히 개방감 좋게 또 제작을 했네요. 우측면에도 예. 이렇게 통창으로 예. 이 커다랗게 픽창을 넣고요. 픽창. 예, 창문은 예. 이중 유리에 예. 24 아르곤 로이까지 충전이 되어 있는 예. 이 단열 창호죠. 네, 단열 창호이기 예. 때문에 중부 1지역 단열 규정이 네네네. 합당한 그리고 뒤에도 픽창이네요. 예. 예. 저희는 창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개방감 있게. 네네. 예. 있는 걸 없애달라 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아, 그렇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1층이 12평, 2층이 8평에 네. 테라스가 4평 포함해서 24평으로 제작된 뭐 용도는 뭐 세컨하우스, 펜션, 뭐 글램핑장, 네네. 숙박업. 네. 네. 요렇게 해서 뭐 땅이 좀 작은 지역에 네네네. 좀 좁은 지역은 이렇게 2층으로 제작하시면 네네네. 살림을 살아도 되진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생활하는 공간으로 네네네. 제작이 가능하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웅장하게 제작이 돼가지고 네네네. 드론으로도 꽉 차는 네. 네. 그런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자, 실내 궁금합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 전시장 옆에가 6차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상당히 조용한. 아,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요. 네네. 이제 여기에 이제 단열 방화문에 이중 유리 24 아르곤 노이까지 네. 또 벽체는 대략 한 300T 정도 되는 네. 그런 단열재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내부가 아주 조용하고. 조용하고요. 예, 단열도 잘 되고 그러죠. 네. 여기가 현관입니다. 네네. 현관부터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네. 이거는 상부장.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아, 터치식으로. 네네네. 네.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들어오면서 뭐 소지품이라든가 열쇠라든가 네. 연전 올 수 있도록 네. 가운데로 오픈을 시켜놨고요. 이거는 하부장 역시 터치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하단에 신발을 벗어서 놀 수 있도록 하단도 띄워놨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바닥 타일 시공돼 있고 네. 이쪽 벽은 템바보드 소재로 깔끔하게. 내장을 이렇게 꾸며놓은 상태고요. 네. 또 천장에도 그 센서 등으로 예쁘게 네네. 설치를 해놓고 아, 또 여기에 보시면 삼연동 중문으로 심플하게 네. 네.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대표님. 네네. 네.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가 여기가 거실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벽면에 템버보드를 다 또 이용하셨네요. 네, 여기는 이제 포인트 벽을 네.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죠. 양쪽에 조명등도 네. 설치해놓고요. 네. 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서 네네네. 약간 작은 듯하지만 작지 않은 네. 네. 3면 개방형으로 네네네. 네네. 지금 그 2m에 1m 40으로 네. 이 통창으로 해서 24 아르곤 로이로 네. 되어 있는 유리창을 다 그렇게 포함을 했고요. 네. 또 뒤쪽에도 개방감이 좀 있게 좀 큰 창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네, 설치되었고요. 대표님 벽체 두께예요 이게? 네, 한 30cm 정도 되는 겁니다. 총 두께가 네. 네. 엄청난 두께로 예, 벽이 지금 구성이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벽지나 이런 게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네. 신소재로 네. 좀 네. 가격이 좀 비싼데 네. 도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실증도 나고 아. 조금 저렴하게 보이는데 네. 이 소재는 지금 특수 합판, 특수 필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네네네. 신소재의 제품입니다. 네. 실내 그 본드 냄새 이런 게 전혀 안 납니다. 네네네. 네. 아, 그리고 무드 조명등을 네네. 위에 또 넣어주셨고요. 네네. 천장도 마찬가지로 네. 신소재. 올 전체가. 전체라. 네. 아. 벽 전체, 천장 전체가 네. 이 특수 합판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립등으로 또 매립을 해주셨고요. 네. 전면창이 정사각형 구조인데요. 네네네. 네. 꽉 찬 사이즈. 2m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한 2.2m 정도 되고요. 네, 높이는 한 2m 되고요. 네. 그래서 2:1 창으로 아. 예, 이것도 거의 보면은 반틈씩 나눠서 네. 1:1로 이렇게 창문을 많이 만드는데 네, 네, 네. 이 대창은 한쪽은 좀 크고 네. 한쪽은 조금만 해도 네. 이렇게 개방감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난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방은 현재 이제 그 뭐 세컨하우스나 네. 또 아니면 뭐 캠핑장에 또 이런 용도로 지금 주문 제작을 한 거고요. 네네. 전기 온돌 판넬에. 전기 온돌 판넬. 네. 네.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네. 습식으로. 네. 뭐 가스든 기름이든 얼마든지 선택 가능합니다. 네. 현장 고축도 가능할 거고요. 네네. 현장 건축. 아, 현장 고축도 가능하면. 네. 현장 고축하게 되면 그러면 뭐 습식 난방, 건식 난방 뭐 선택 다 가능하겠네요. 네네네. 네네. 아. 알겠습니다. 현재는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네네. 네. 일단은. 전기 온돌 판넬 난방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네. 네. 안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거실을 봤습니다. 여기가 오른쪽이 주방입니다. 네, 주방.
네, 주방도 작지 않습니다. 네, 주방도 상당히 큰 사이즈죠. 네. 냉장고 장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네, 항문형 냉장고까지 네네. 들어갈 수 있는 네. 커다란 스페이스 공간 만들어 주셨고요. 네. 상판은 인도 대리석, 네네. 네, 화이트 색상으로 네.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하신 것 같습니다. 네,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있고, 무광의 하이그로시 상부장과 네. 네, 민트 색상 하부장. 네. 네, 색상은 요거 선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올 화이트도 가능하고. 네, 우리 디자이너가 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네. 이렇게 투톤으로 이것도 네.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민트 색상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네. 시원스러운 느낌이 들죠. 네,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네네. 이제 파릇파릇한 녹색 계통이 네. 사람의 마음을 또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민트 색상도 가능하다고 생각 들고요. 네, 네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반대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가 화장실. 네. 네. 아, 요번 화장실도 블링블링하게. 네, 터치등? 네. 아, 네, 터치등 들어갔네요. 네, 색상이 아. 세 가지로 바뀌는 네. 네, 거울 등을 설치했고요. 네. 그리고 수건장도 네. 두 개로 네. 해주셨는데요. 좀 고급스럽게. 아래로 열리고. 네. 이렇게 우아래 따로따로 네. 따로 열릴 수 있도록 네, 네, 네. 네, 이렇게 아. 제작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요거 타일인가요, 대표님? 네, 타일. 네, 타일로. 아, 타일도 바닥과 벽체와 네. 한 톤으로 해가지고 아~ 예, 일체감 있게 네네.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파티션을 해서 이제 고정 샤워실 네네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작지 않네요. 확실히 아, 그렇죠. 24평이기 때문에 네. 큼직큼직하게 네. 제작이 되었고요. 지금 요게 환풍기인가요? 환풍기 힌펠. 네. 뭐 환풍기 업체로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죠. 아 네. 힌펠. 네. 네. 그리고 돔으로 마감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화장실까지 봤고요. 네네. 세면대도 고급 세면대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화장실은 상당히 호텔 느낌 나는 네.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컨셉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젠다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화장실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네네. 화장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1층에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가 네, 안방. 네, 안방. 네, 네 안방입니다. 아, 네. 이 침대는 딥히겠지만요. 네네네. 네, 딱 들어가. 요게 사이즈 어떤 사이즈 정도 될까요? 침대가 2m에 네. 1.5 사이즈. 네. 딱, 더블 침대 두 분이서 주무시기 딱 좋은 사이즈죠. 아, 네. 딱 그 사이즈로 해서. 요게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조금 키울 수도 있지요. 네네네. 네. 키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요즘에 대부분 거실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사이즈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무엇보다 이 개방감이 있나 개방감. 네. 전면과 측면에 네. 이렇게 네. 창문 큰 창문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픽스창에 이 벽체 두께 보시면 네. 이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 정도의 한 30cm 두께. 두께가 나오죠. 아, 네. 엄청난 두께입니다. 네. 여기도 템버보드를 또 사용하셨고요. 네. 네. 아트월 장식을 해놨고요. 네. 네. 아, 템버보드가 또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이건 또 어떤 네. 공간일까요?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아, 보일러실? 예, 예. 네. 여기에 세탁기도 넣고, 네. 그 다음에 이 전기 온수기도 네. 경동 나비엔으로 네, 네. 신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만약에 네. 현장 건축을 하게 되면 보일러실이 되면서 건식 습식 예, 보일러가 예. 이 안에 또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현재로서는 네. 여기에 이제 온수 보일러와 네. 저기 이제 그 세탁기가 하나 들어갈 공간입니다. 아, 만약에 나는 여기 좌변기를 하나 좀 설치해 달라.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 용도로 네. 원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환기창까지 되어 있고요. 네. 이거 환기창도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아, 이중창입니다. 네네. 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볼일을 보실 때 여성분들은 네네. 아마 좌변기를 설치하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1층이 12평입니다. 네, 12평입니다. 이렇게 네. 12평만 또 구매 원하면 그렇죠. 이제 소형 평수를 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1층에 지금 12평 이 컨셉으로만 주문하신 분도 많고요. 네, 2층 없이 네. 이렇게 단층으로 하셔도 네네, 단층으로만 네. 그래서 320만 원이면 아, 한 4천만 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가성비 최고의 네. 분위기 정말 멋있게 잘 꾸며져 있는 제품들이 네. 아주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대표님 벌써 이 가격을 이야기하셨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평당 320입니다. 와, 네. 이 가격이 나오는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는데요. 계단이 옆에 있고요. 네. 계단 한번 올라가시죠. 네, 네. 네. 네, 쭉 기역자 구조로 해서 좀 완만하게 만들어져 있죠. 네, 완만화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에 채광할 수 있는 채광창도 네네. 아, 창문을 딱 큼직큼직하게 네네네네. 제작을 해주시네요. 네. 아, 자, 2층 보겠습니다. 2층. 아, 상당히 큽니다. 아, 예. 네, 몇 평 정도 될까요?
2층이 여기가 8평입니다. 8평. 예. 네. 여기는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여기에는 이제 뭐 서재로 또 내지는 공방이나 네네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네, 그런, 네, 그런 걸로 네, 보시면 돼요.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막아서 뭐 방으로도 사용할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막아서 네. 침실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또 무드등과 픽스창을 여러 곳에 만들어 주셨고 여기는 또 환기할 수 있는 중앙에 환기창까지 네. 이종창. 네. 네. 창문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개방감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좀 경비 비용은 제작비는 많이 나오는데 네. 창문이 좀 많아야 네. 답답하지 않고 그렇죠. 개방감이 있어서 네. 창문을 좀 많이 설치하는 편입니다. 네. 펜션 용도로 딱일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오른쪽에 붙박이장을 또 네. 네. 설정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네. 뭐 기본 사항입니까 아니면 옵션입니까? 아, 이것도 그냥 기본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아. 이렇게 설치해 드립니다. 네. 대부분 붙박이장은 옵션인데 네네네. 아, 상당히 큼지막한 네네. 네, 옷장 겸 이불장, 뭐 네. 계절짐 등을 충분히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네. 공간 거울까지 포함해서 네. 네. 만들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베란다인지 테라스인지 발코니인지 일단은 한번 나가보시죠. 네네네. 네, 테라스 공간. 아, 여기가 총 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4평입니다. 4평. 네. 네. 여기 기둥이 있으면 평수로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네. 평수로 다 들어가죠. 네, 평수 들어가서 총 네. 4평이 추가돼서 1층이 12평. 네. 네, 베란다 포함, 네, 테라스 포함 또 2층도 12평. 네네. 그래서 여기에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되면 네네. 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런 테이블도, 요거는 뭐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요 테이블을 이렇게 DP를 해놓으셨는데, 네네.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바닷가 같은 데 놓으시면 아주 네. 좋고요.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네. 뭐 삼겹살 파티도 해도 되고, 네. 또 가족들끼리 환담하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네. 저 멀리 이 풍경도 좀 바라보면서, 네. 왼쪽에 네. 네. 우리 편집자님께서 편집을 잘 하시는데, 여기 쭉 바다가 쫙 또 보이고요. 네네네. 네. 네, 반대쪽 보면 여기가 산을 하면 네. 산이 쫙 보이면 네네네. 네, 배산임수 아 그런데 갖다 놓으면 상당히 네, 좋을 것 네.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제안을 하자면요 네네. 요거를 또 썬룸으로 또 네. 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여기를 이제 가양에 뭐 폴링도 하러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요리로 다 막아서 네. 쓰게 되면 뭐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네. 사용할 수 있죠. 네, 여성분들 좀 춥다 네. 하시면 네. 썬룸을 딱 설치해 주시면 네. 아주 또 그것도 가능합니다. 제기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옵션을 좀 추가해서 또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이 천장은 어떤 네. 소재로 마감이 됐을까요? 아, 편백 누바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편백 누바. 네, 여름철에는 네. 비가 안 맞고 겨울철 네. 눈을 안 맞고 네. 할 수 있는 이것도 건평에 포함되는 그렇죠, 포함되는 그렇죠. 공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립 등을 다 해주셨고요. 네, 네. 바닥에는 여기 합성 뭐 목재라고 아니에요. 예, 예. 합성 목재입니다. 합성 목재로 예. 네. 뭐 관리하기 편하고 네네. 평생 변질되지 않는 합성 목재.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했는데 지금 대표님 지금 1층과 2층을 네. 이렇게 포개서 네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요거를 옆으로도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그런 구조도 가능하고 네. 1층만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네. 네. 2층만 또 구매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층 12평, 2층 테라스 포함 12평에서 총 24평의 세컨하우스 내지는 네, 펜션, 글램핑장, 숙박업, 세컨하우스 용도로 제작된 현재 이 주택에 대해서 가격 정보는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네, 1층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네네. 네네. 네. Place where we don't know. About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Take my hand, we'll make it somehow. We can't miss out. Lights out, die with my own doubts. Be free with me. Be free. Be free with me. Be free. Not looking back, eyes on the freeway, body. A classic cliche, we're on the run. This is what we waited for. Take my hand, we'll make it
이상으로 세움 디자인 하우징에서 제작된 24평 2단 모듈러 주택에 대한 리뷰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중대형 주택을 제가 리뷰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단층 구조의 또 24평 개발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2단 모듈러 주택입니까? 네네네. 아, 모듈러 주택이고요. 여기를 전시장으로 꾸며놓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깨끗하고 네네. 여기 오시면 농막부터 뭐 네. 중대형 주택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장으로 이번에 바꾸신 것 같고요. 네네. 자, 가격 아까 들었지만 일단 네. 가격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지금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네. 또 뭐 살림 또 생각도 좀 하고 네. 또 뭐 고객님과 또 저희와 서로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마진을 좀 대폭 줄여서 네. 평당 320에 평당 320 예, 24평 네. 그래서 7,680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680에 네. 부가세는 별도로 네네네. 진행이 됩니다. 네.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이동 설치비는 또 부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현장 건축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장 네. 건축도 가능한 그런 세컨하우스입니다. 네. 단층 2단 모듈러 주택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네네. 그 주택이 또 완공이 되면 네. 찾아뵐 생각이고요. 24평 네, 모듈러 주택이 다시 완공이 되면 다시 네. 한번 세움 디자인의 네. 전시장에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If it gets too dark, I'll be